600원이 뭐였더라, 600원. 그래서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 600원 this trip. 뭐, 한번 재평가 해보겠다, 되돌아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d never m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it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it은 뭐 하는 자석이죠? 목적어. 좀 가목적어랑 오히려 초간다 목적어. 예정식 문장에서 오형식 문장.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싶은 뭐가 있다. amazing 부분 목적적으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목적격 보호가 이제 나오는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고 어순도 좀 이상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감옥적 없으면 I find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d never met. Amazing.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목적어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시작된 목적어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amazing에 나오게 되면 뭐가 어메이징 하다고 얘기하는지를 놓쳐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감목적어, 진목적어죠. 데피아가 겉 만드는 대시고 진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시제는 현재고요. 지금 깨닫게 된 거 자기가 어떤 자기가 이 뭐를 통해서 디스트립을 통해서 뭐 그냥 진짜 뭐 관광 여행이 아니죠. 디스트립은 뭐를 하기 위한 거였냐면 그렇죠. volunteer를 하기 위한 트립이었죠.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 중에 뭔가가 amazing 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뭐 여기에, family는 family인데 어떤 family다 이런 거죠. 가족은 가족인데 그들이 뭐 만난 동정이 없었던 건데요. 여기에 family가 그냥 들어갑니까? 뭘 달고, 전치사 달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네. that 뒤에 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that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that 또는 that 또는 뭐가 가능할까? family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사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오케이. 또 후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후나 훈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후나 훈 같은 것들인데 that 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략할 수, 다음도 뭐 생략할 수 있는 데를 골라보세요. 네, 이 데에서는 생략할 수 있겠죠. That they'd never met. 네, 여기 있는 day에 대해서 하면 day는 뭐를 지웠냐 하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막혀있는 거겠죠.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So many different people은 뭘 하기 위한 이 사람이죠. volunteer를 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뭐 했다? came together. 모였단 얘기죠. came together.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투부정사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build together a house for a family. 한 가족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실이 어떻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amazing이냐, amazed나 이건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amazed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어떤, 뭐, 이건 팩트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팩트가 사람들을 뭐하게 만듭니까? 깜짝 놀라게 만드니까, amazing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I find it amazed. 이런 형태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모의고사 유형 중에서 뭐,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갈 때, 여기 amazing 자리에 amazed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들, 뭐 어떤 팩트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니까 어메이징의 형태가 와야 되겠다는 거. 그 외에도 뭐 일단 접속사고 그러니까 지금 뭐 빈칸 같은 경우 아니 빈칸 같은 경우 거의 다 뭐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 외에도 뭐 그렇다면 이 that도 우리가 여기에 마찬가지 겉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여기 들어갈 접속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이번 뭐 여행을 뭐 해본다 되돌아본다라는 건데 되돌아본다라는 말에다가 되돌아보자면 뭐 이렇게 바꿀 수는 될까요?
내가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자면 뭐 as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as I look back on this trip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행을 약간 보면요 그렇죠 as 뭐뭐 해보자면 이런 뜻의 as네요 as I look back on this trip 이번 여행을 한번 뭐 되돌아갔을 때 되돌아보자면 뭐 as가 약간 접속사 중에서 약간 뭐 치트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애매할 때 as 쓰면 잘 들어맞는 경우가 좀 많죠. 뭐 할 때 뭐 타인의 as일 수도 있고 한번 되돌아봤을 때 뭐 되돌아보자면 뭐 나는 뭐 놀랐다는 사실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뭐 맞는 치트키 같은 as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 many of us 뭐 us 같은 거 이게 뭔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했었죠 for many of us 뭐 우리들 다수로서는 뭐 했듯이 일단 시작이 우리들 다수에게는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게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 us도 계속 이 volunteer 하러 온 사람들 대신에 왔다는 거죠 different country로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 온 사람들도 거의 다 이제 집 지어 본 거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For many of us, for many of us, 뭐 we volunteers 이 말이죠. volunteer 대부분에게는 뭐, 그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i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면 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To build To build a house for the first time. Okay, so is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뭐 벌써 힌트를 다 줬는데 이런 거 안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it was the first time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when이 적합하죠. It was the first time when we'd ever built a house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 이 is는 당연히 뭐겠다. 개인 친구였죠, 개인 친구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였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첫 번째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였다. 됐습니까? 그때가 첫 번째였다. 뭐 굳이 해석하는 건데, 뭐 개인 친구는 원칙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it was 9 o'clock 할 때 it하고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9시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it하고 똑같은 거죠. It was the first time.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when 이하가 하는 역할은 뭐를 뭐 해주는 역할합니까? 그렇죠. 더 first time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거죠. 관계사람들 관계대명사 one만 빼고는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이죠. 관계대명사 one만 명사 역할이고 나머지는 다 뭐 관계대명사도 관계부사도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when을 써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선행사가 더 타임 그러니까 줄여서 더 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더 타임이 뭔가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타임이 뭘 달고 들어갑니까? We'd ever built a house. 우리가 집을 지어봤다. 그렇죠. 이건 약간 여러분들 수거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처음으로라는 수거가 있어요. 처음으로. 그렇죠.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전체가 뭘 달고 들어가니까 for를 달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for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랑 좀 변형해서 선생님들이 신청문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for가 있다면 여기는 뭐 또는 when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that 또는 which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 was the first time that we'd ever built a house fo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치사 for가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아니, 뭐 관계사를 따라갈 수도 있죠. 그쵸, 그때 되면, that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시죠? for which 같은 거. for which we'd ever built a house.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거. 변형 문제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 지어봤으니까, 뭐, 처음 하는 일 잘하고, 뭐, 쉽겠습니까? 당연히, 이랬겠죠, 그쵸? the work was hard. the work를 풀면, 뭐, building a house. 이 말이겠죠. the building a house. 호스트인 동명사적인 것은 뭐, Building a house 되지 않죠. Building a house was hard. 집 짓는 거, 그 일은 hard 했었다. 뭐, tough 했었다. 이 말이죠. tough 했었다. hard 했었다. difficult 했었지만, but
그 다음에 부정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But not one person ever stopped it.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상 뭐 미소 짓는 것을 멈춘 겁니까? 아니면 미소 짓기 위하여 가정기를 멈춘 겁니까? 당연히 미소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smiling 해야 되겠죠. 부정주어니까 부정주어니까 But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사람도 not one person이 단 한 명도 안 했다라는 표현이죠. 부정주어니까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그래서 미소 짓기를 멈추지 않았다. Or even complained.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여기 이 부분 보면 이것만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심지어 모두 했다가 돼버리니까 심지어 불평했다가 되는데 이 주어가 뭐니까? Not 그렇죠. Not one person이라는 무슨 주어니까? 부정주어라죠. 부정주어니까 그 누구도 심지어 뭐도 안 했다? 불평도 안 했다는 얘기죠. 미소를 계속 띄었으며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Not one person. 뭐, not one single person. 뭐, 단 한 명의 사람도 안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명도 미소를 띄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심지어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이게 뭐 미소를 멈추지 않았고 뭐 컴플레인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 느꼈다? 보람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수학에서 이제 힘을 빼고 빠뜨리면 하나 끊어줘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I'm grateful 라고 있죠. I appreciate the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표현에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s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뭐 전치사 for가 필요하죠. 그쵸? Be thankful for 하면 뭐뭐에 대해서 감사한다인데 이거를 appreciate를 쓰면 appreciate는 타동사니까 I appreciate the friendships 이렇게 바꿔서도 똑같은 표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thankful 같은 거 grateful 짚었었고요. 자 일단 뭐 friendships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들과의 어떤 relationship이 생겼겠죠. 유대관계가 생겼겠죠.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정은 우정인데 with Megan 그 다음에 through this trip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through this trip 그치 이번 여행을 통하여 말이죠. 그러면 spread the friendships가 어디 들어가는데 위, 당연히 made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 또 뭐 일단 get은 당연히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합니까? which 못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안 보이죠? the only, the very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쵸? which 또는 that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었던 저 이 관계대명사 한반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할 때 있었던 관계대명사였죠. 거기에 있는 그런 마찬가지 목적격이라서 생략 가능하다. 다음은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올래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 that I've ever made through this trip.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상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자원봉사 여행을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뭔가 좀 달라졌겠죠? 그쵸?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 뭐를 인생에서 뭔가를 얻게 됐구나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해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대학 가기 전에는 뭐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겠죠? 이렇게 뭐 취업할 때 좋은 플러스 센스 같이 그 다음에 접속사 뭐 나오고요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뭐 배웠다는 얘기 또 합니다. 그쵸? 오케이. 여기는 접속사는 아니고 이런 걸 보고 접속부사라고 하죠. 접속부사 그렇죠? 또 이제 뭐 지금 쭉쭉쭉 보니까 이런 거 얻었고 이런 거 좋았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경험을 계속 얘기하는데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하고 그다음에 the community members and this family 뭔가 이제 여기 들어갈 만한 접속부사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덧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세하게 다른 말로 바꿔서 뭐 앞에서 한 말을 뭐 좀 더 추가 설명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쭉 나열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를 확 트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한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뭐 in other words처럼 뭐 새로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뭐 그런 겁니까? 뭐 어떤 느낌입니까? 그 뒤에 앞에 내용과 I learned so much 문장 어떤 느낌이에요? 계속
뭔가 계속 덧붙이는 느낌이죠. 조금 여기에 들어가기 적합한 접속부사는 뭐 표적인 additional, additional, moreover, beside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본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in additional, in addition 있네요. in addition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모두 한번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다 소환해 보면 additionally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moreover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esides 아시죠? besides는 안 되는 거 아시죠? besides는 뭐뭐 옆에란 뜻이기 전치사로서는 뭐뭐 옆에기 때문에 안 되고 besides가 된다는 거. 게다가 besides,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우리 배웠다는 얘기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thought that이죠. 또 생략할 수 있는 대신 또 보입니다. 그렇죠? I thought that I was there to give but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In return의 뜻은 알고 계시죠? 그쵸? In return, 뭡니까? 보답으로,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I was there to give. 그러니까 여기 여기까지 시제는 to give까지 시제는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기 전까지 이제 생각인 거죠 이거. 그쵸? 내가 바론티어를 가기 전까지는 나는 I was there to give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I received so much in return 그렇죠? 나는 뭐 했다 도리어 많은 것을 보답으로서 받게 되었다. 그럼 여기에 so much에 대한 얘기 so much more에 대해서 보답으로 받았다는 것들이 어디 나온 것들이냐면 이 앞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얘가 받은 게 뭐냐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게 뭐니 뭐 한번 선수로 하세요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요. 뭔가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상 나온 건 뭐 friendship 이런 거 있죠. friendship이라든지 I learned so much 뭐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the community members and his family 이런 내용이죠. 뭔가 배운 것들 어떤 물질적인 걸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정신적인 것을 뭔가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단어로서 experience란 말이 적합해 보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inspired me 자 뭔가 여기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경험이 나에게 뭐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라는 이 구조가 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A가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다라는 구조는 뭐다? inspire A to do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This is inspired me.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얘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 이 글을 쓴 사람이 앞으로도 뭐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volunteer를 계속 이어 나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뭐 habitat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habitat 운동. 그래서 뭐 그 집 같은 게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spire A to do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continue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살펴본 바 있죠 building continue니까 continue는 like하고 똑같은 종족이니까 이거 마찬가지 to build의 형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okay,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to build houses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hope it will also increas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이번에 또 inspire A to do 나온 것도 이번에 뭐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encourage A to do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tell A to do와 쭉 이어지는 것도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자 라는 거. 5형식 문장이거든요. 형식을 굳이 따지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생략된 that도 연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반 호프의 목적어들을 끌고 다니는 that 보이고 it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앞에 to inspire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it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렇다면 it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해보면 뭐 다양한 단어로 모습은 바뀌지만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뭔가입니다. 그쵸? 뭡니까? this trip인 거죠? 그래서 this experience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his 뭐 volunteer job인 거죠. 단순히 따지면 됐습니까? It 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고르라 그러면 this experience라고 볼 수 있죠. 이번 경험. 됐습니까? 이번에 내가 한 경험이 will also encourage 뭐 encourage하고 inspire는 뭐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로 바꾸고요. 여기 inspired든 encouraged든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로 바꾸고요. 그렇죠? motivate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죠? motivate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inspire나 encourage나. 그렇죠?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번 여행을 통해서 주변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바란다. I hope 부분은 자기 주변.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케이. 수민이 혹시 춥나? 그렇죠. 지금 이제 히말라야 산 올라가다가 추워가지고 이제 잠들는 뭐 이런 자 동서실에서 자리도 지금 추워가지고 긴 팔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잠들면 안 돼. 입 돌아가. 아이씨.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보케뷸러리나 키포인트 같은 것들은 뭐 우리가 뭐 거의 안 지키는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부분 가겠습니다. 뭐야? 아, 이게 이어지는 거 맞죠? 지금 뒤에 공부 아니죠? 자, although 2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week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비록 2주가 어때 보이진 않았지만 long time 인데 보이지 않았지만 좀 길어 보이진 않았지만 seem 뭐 약간 seem like 뒤에 명사 왔습니다. seem like a long way 긴 주 긴 시간처럼 보이는데 may not이니까 비록 이렇게 보이고요. 뭐 길어 보이진 않았지만 I had the chance to make new friends,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 and most importantly, know something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네요. 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did입니까, do입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죠? 둘 중에 뭡니까? do입니까? 오케이. 아니 did입니까? do입니까? 왜 do죠? 그렇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I had a chance. 그러니까 비록 2주가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I had a chance. 이 문장은 되게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되게 간단한 문장입니다. 삼형식 문장이죠. I had a chance. 나는 뭘 갖게 됐다? 기회를 갖게 됐다는 얘기죠. 기회는 기회인데 두 가지 이것과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될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뭐 할 기회? To make my friends learn about 그러니까 여기에 왜 둔지를 물어보면 얘랑 누구야? 그렇죠. 여기에 learn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기회, make new friends 할 기회, 또 뭐 할 기회, learn about a different culture 할 기회, and most importantly do something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better.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 대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하는 일은 주격.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죠. 한꺼번에 다 얘기했네.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은 어떤 일인데 어떤 만들어주는 일인 거죠. 뭘 만들어줍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되도록 그렇죠. 더 나아지도록. 그러니까 뭐 여기에 where이냐 배로냐 이거 물어본 거는 이 부분의 구조, make 뒷부분의 구조가 뭐가 된다? make a, where은 품사가 어찌죠? 그렇죠? better는 구세 무슨 급? 그렇죠. better가 물론 where의 비교급이기도 합니다만, 구세 비교급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구조가 뭐가 돼야 되니까, make a 어떤 일이 돼야 되지, make a where처럼 어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a를 더 낮게 만들다라는 얘기 하려면, so makes it,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better. 그러니까 이 better는 where의 비교급이 아니고 뭐의 비교급이 그보다 구세 비교급으로서 그러니까 2주가 짧지만 내가 이제
여기 앞에 뭐라고 했냐면 2주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했지만 내가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 할 때 그 기회를 갖게 됐다는 말에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쭉 되게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친구 사귈 기회, 다양한 문화를 배울 기회, 그리고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거든.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짧은 2주 동안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나왔으니까 얼도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렇죠? 얼도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 뒷부분에 여기에 내가 그 2주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머리에 떠오르는 많은 걸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구 사귈 기회, 다양한 문화 교육 기회, 뭐 타인의 삶을 나아게 만들, 더 나아지게 만들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병렬 구조로 최대한 많은 것을 병렬 구조로 놔둬야지 이 언어랑 잘 어울리게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얼도를 쓰기 싫으면 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건데 이 문장에 얼도를 쓰지 않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도 할 수 있습니까? Two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but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얼도를 빼고 그 다음에 I had 앞에 but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Okay. Two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but I had a chance. 그 다음에 어휘에서 chance하고 같은 말은 그렇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most importantly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여기도 most important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 여기 어찌시 와야 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기회가 가지게 되었다. 그다음에 얘는 요거 두 개를 그냥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모두 가능하다. Something. 그러니까 that makes가 결국 하는 역할은 뭡니까? 만들어주는이자 만들어주는. 타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이라는 어떤 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만들어주기 위한, to make. 또는 뭐가 좋겠다? 그쵸. 이 형태도 가능하겠죠. something maki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분사도 충분히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줄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so glad that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They have 하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에 일단은 뭐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라고 너무 나와있어서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관계부사를 뭐겠다? 빼겠죠? 그쵸? 그 다음에 lay입니까? lie입니까? lay입니까? lay입니까? lie입니까? 그쵸? lay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lay their hands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은 뭐하는 뜻입니까? so that 꿈은 so that 꿈은 so that 꿈은 어떻게 되냐면 that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뭐가 되고 그렇죠 여기 원인이 되고 that 이하가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생긴 게 so that 꿈과 똑같았겠죠 그렇죠 근데 so that 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that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코드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so that 부분의 that d는 결과야 근데 여기는 내용상 that d가 뭐예요? 결과가 아니고 원인인 거죠 이게 그쵸? 여기에 뭐라고 그냥 내가 나의 현재 기분을 얘기하는 거지 시제가 현재로 바뀌었으니까 난 현재 어떻다? 엄청 기쁘대죠 기쁜 이유가 that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so that 부분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because로 바꿀 수 있는 거 I'm so glad because that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 Okay, 그 다음에, 뭐, where 써야 되는 이유는 너무 뻔하고요. 좀 이따 뭐, 그냥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lay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쵸. 여기에 지금, 요걸 이제 영어스럽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입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그쵸. 머리를 눕힐 수 있는이 된 거죠. 그쵸. 그니까 여기 their heads가 무슨 뭡니까? 그렇죠.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뭐가 와야 된다? 타동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뭐 where they can lay their heads를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물었을 때는 where they can lie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where they can lie 하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들이 누울 수 있는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their heads라는 목적어로가 있어야 되니까 lie와 같은 자동사가 아니라 lay와 같은 타동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선행사가 the place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the place인데 the place를 집어넣을 때 뭐 the place니까?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 이렇게 뭘 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또는 바꿀 수 있는 건 뭐? 여기 house니까 여기 뭐 house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모르겠네. 하우스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 at 이 in which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in which they can lay their heads. 오케이. 뭐 어제 저기 좀 뭐야 금호산 주차장 갔다 왔습니까? 응. 갔다 왔네. 뭐 갔다 왔어? 이제 치맥 하나 한잔 했어? 안 했습니까? 네가 치맥을 안 해서 졌잖아. 됐습니까? 와, 우리도 잘하긴 잘했는데, 계속 너무 잘하더라. 와, 그, 뭐야, 세 번째 골, 그 새끼 그거 막 치고 올라가는데, 와, 작살 나던데, 그냥. 그 헤딩 골만 들어갔어도, 야,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건 멋있던데. 2분 놔두고 막, 손어키 올리고, 뭐, 열심히 막 헤딩하고, 막. 야, 그, 발 싹 했을 때 그 발 그 탁 걸렸어도 와 씨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deserve의 뜻이 뭡니까? 적응할 자격이 있다죠. 그다음에 여기 또 뭐 that 뭐 본만드는 대지 계속 생략된 것들이 보이네요. 나는 that everyone deserves. 그럼 everyone 단수 취급한다는 거 뭐 중의 문법이죠. deserve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decent의 뜻은 멋있습니다. 아, 좀 decent. 뭐 그런 뜻이겠죠. 네거티브한 뜻이겠다. 포지티브한 뜻이겠어. 포지티브한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만한 뭐 이런 뜻이 적합한 적절한 뭐 이런 뜻이겠죠. 안전한. 그러니까 이 디센트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그 뉘앙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단어가 품고 있는 뜻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뭐. 이런 뜻이니까 proper 이런 거 있죠. proper란 단어 proper 위험 뭐 satisfactory라든지 뭐 fair도 가능합니다. fair 같은 뜻. reasonable은 여기 조금 뭐 어색하고요. sufficient 괜찮습니다. sufficient 이런 것도 적합한 뜻이다. adequate 또 adequate도 괜찮겠네요. adequate. reasonable은 여기에 집어넣을 것도 어색하고. 이런 것들 비슷한 말인가 adequate 같은 것도 sufficient 이런 것도 단어들 여러분 확장하기 좋은 어휘입니다. decent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집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누구라도 얘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신념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저 앞에 누가 뭐 계속해서 volunteer 잡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right now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thout a place to live.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의 현실적 문법이죠. 살 장소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There are still many.
스킬이란 말이 들어와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are the reason only people like me want to go out there and help put the roof over their head. 여기에 뭐 why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he reason을 생략하거나 또는 why를 생략하거나 둘 중 뭐 하나 생략해도 되겠죠. They are why, they are the reason. 그 다음에 ordinary가 뭐였어요? 평범한, 뭐 같은 단어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usual이나 normal 이런 말들이 있었어. usual people like me, normal people like me want to go out there and help. 뭐 그다음에 여기 to는 되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은 요 표현 있죠. to the roof over their head. 그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뭐 놓아주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약간 뭐 여기에 지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뭐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비유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루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distant home을 얘기하는 것도 distant home을 의미한다는 거. 이걸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얘기했다. 이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해봤네요. 몇 번 같아? 31번 한데? 32번. 32, 32, 그건데? 30, 체크하면 안 돼. 그, 일단 체크한 거. 아, 31. 31번 맞지? 했었어요. 했어? 네. 30. 그러면 33번인가? 네. 아, 이거 어렵던데. 어렵습니까? 오케이. Okay. The mind is essentially a survival machine. 오케이. Okay. 그래서 첫 문장의 특징은 뭔가 뭐 그러니까 비동사였었죠. 비동사. 그래서 뭐는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는 뭐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뭐랄까 뭐 어떤 스타일의 말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essentially의 뜻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머신은 뭐예요? 생존 기계.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뭔 얘기냐. 마인드가 이제 명사가 아니 뭐야, 동사가 명사니까. 정신이 뭐다? 서바이벌 머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태도가 이센셜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센셜.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그 본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들여다 보면 마인드가 서바이벌 머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서바이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문장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 마인드가 서바이벌 머신이라니 뭐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약간 갸우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문제 이제 이래서 마인드 보고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서바이벌 머신이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ttack and defense against other minds, gathering, stor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This is what is good at, but it is not at all creative.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attack and defense against other minds. 뭔 소리예요? 공격 그리고 그렇죠. 공격과 방어죠. 뭐에 대한 다른 정신. 그렇죠. 다른 정신이라는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gathering, stor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얘들은 쭉쭉쭉 ing가 쭉쭉쭉 나왔는데 왜 이따금 생겼지? 동시 뭐 하고 뭐 하고 그렇죠. 이거 계속해서 뭐를 쭉 붙여놓은 겁니까 이거? 분사 구문을 쭉 붙여놓은 거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붙여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뭐 하면서 모으면서 그쵸. 그 다음에 store가 뭐 하답니까? 저장하다. 그쵸. 저장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뭐, gathering이나 storing이나 같은 얘기인 거죠. 그쵸.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analyze. 뭐 하다? 분석하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gathering의 목적어도 그렇고, storing의 목적어도 그렇고, analyze의 목적어도 전부 다 infor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attack and defense against other minds. 그 다음에 this is what it is good a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쭉 하면 될 것 같은데요. this에 대한 얘기하면 전장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is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면서 그러니까 주변 정보를 막 수집하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뭐 다른 존재라고 하면 되겠죠. 다른 존재의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다른 존재로부터 방어를 막기도 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의 기제라고 하면 공격과 방어의 기제. 근데 그냥 막 무턱대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한 거죠. 여기에 뭐 깨달음 주제에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 뭐 이런 뭐 약간 이제 개념적인 거죠 지금.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어떤 뭐 호랑이나 사자가 공격해 오는 상황이 있다. 그럼 그 이제 뭐 주변에서 내가 뭐 저 공격을부터 막을 수 있는 뭐 주변에 뭐가 없는가 빨리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른 판단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this는 안 문장 될 수 없고 그다음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it에 대한 얘기. 마인드. 또 마인드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일이 누가 자 비구대에서 말죠, 비구대에서 자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것이다 이러고 있죠. 이러한 행위가 주변의 정보를 빨리 취합해서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는 이러한 것이 누가 뭐 하는 것이다. 정신이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정신은 빨리 정보,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하는 역할인 거죠. 내가 하는 역할이 주변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서 평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어택 앤 디펜스를 하는 게 정신이 잘하는 점. 정신이 주특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but 이란 얘기 나왔습니다. But it is not at all creative. 그렇지만 전혀 창의적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it은 더 마인드 대신 왔죠. 그렇죠. 정신은 전혀 나래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전혀 어떻지 않다. 창의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창의적이지는 않다. 이건 뭔 소리지?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했습니다. All true artists create from a place of no mind, from inner still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티스트를 들이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모든 그렇죠. 모든. 여기다 또 true란 단어를 붙였어요. 그렇죠. 진정한 예술가들이 만들어낸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 place of no mind.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 A place of no mind.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 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A place of no mind 이 뜻이.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예술가는 무로부터 create, from a place of no mind로부터 뭔가를 create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쉼표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원래 이제 이게 쉼표가 똑같은 쉼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 뭐 만약에 뭐 여기에 이제 이 쉼표는 병렬 구조의 쉼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쉼표는 뭐 하는 쉼표입니까? 동격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a place of no mind하고 뭐하고 from inner stillness하고 동격이라고 하죠. 즉 뭐인 뭐. 그러니까 무, 즉 from illness, inner stillness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nner의 뜻은 내적인이고요. stillness의 뜻은 고요함이죠, 고요함. 자, 스틸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입니까? 가만히 있는 이란 뜻이죠, 가만히 있는. 그렇죠? 스틸이 그래서 맨날 뭐 여전히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만나보는데 he 뭐 the lake is very still 뭐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도 있어요. the lake is still 하면 얘는 형용사로 쓰여서 호수가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요한,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이란 말이죠, 정적인. 내적 내적 고요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a place of no mind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정신이 없는 장소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인가. 아, 정적인 상태, 고요함, 내적 고요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티스트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great로 꾸미고 아까는 true로 꾸미던 이번엔 great로 꾸미고 있죠. Even great scientists have reported that their creative breakthroughs came at a time of mental quietude. 하고 있네요. Quietud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뭐 하는 겁니까? 뻔하게 곧 만드는 대시고요. 그렇죠? 뭐 생각할 수 있는 대신 거고요. 그 다음에 came은 왜 이렇게 했냐면 뭐 심지어는 누가 뭐해 왔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위대한 과학자들도 뭐해 왔다? 알려 왔다. 보고를 해 왔다는 얘기는 알려 왔다. 오케이. breakthrough가 뭐예요? breakthrough. 그렇죠. 돌파구란 얘기는 어떤 비약적인 발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약적 발견. 엄청난 시대를 뒤흔드는 발견. 그래서 그들의 창의적인 breakthrough도 came. 나왔다, 이겁니다. 나왔다. 언제,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이 뭐죠? came 했다. 언제, at a time of mental quietude. 언제 나왔다? 정신적 조용함의 때라는 얘기는 어떤, 그렇죠. 정적인 어떤 마음 상태였을 때인 말이죠. 그러니까 정적인 마음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뭔가 정적인 거에 중요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내적 평정을 통해서 뭐가 나왔다? 브레이크트루가 나왔다. 그렇죠? 맞습니까? 뭔가 위대한 걸 창조해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quietude 같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stillness죠. 그러니까 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정적인 거. 그 다음에 the surprising result of a nationwide inquiry among America's most famous mathematicians including Einstein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 was that thinking plays only a subordinate part in the brief 그 다음에 decisive phase of the creative act itself. 오케이, 문장이 좀 길죠?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이렇게 한번 끌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nationwide는 뭐예요? 그렇죠. 전국적인. 그다음에 inquiry. 그렇죠. 연구죠. 그러니까 연구 조사를 inquiry라고 해죠. mathematicians는 알죠? 수학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국적인 조사, 뭐 사이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사이에 전국적인
어떤 인쿼리의 놀라운 결과, 이런 얘기죠. 놀라게 하는 결과. 그러면 놀라게 하는 결과가 뭐, 어쨌다고를 빨리 찾는 게 좋겠습니까? 가 뭐였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워즈한테. 그러니까 이 결과가 was that think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including, 뭡니까, including. 이 사람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수학자에 뭐가 포함된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하여,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 이거 뭐야? To find out their. 그러니까 얘가 지금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는 누구한테 가서 걸리냐면 얘한테 가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조사나 조사. 조사는 조사인데 뭐 하기 위한 조사? 그들의 작업 방식이죠. 그들의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의 놀라운 결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뭐 미국 전역에 어떤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하십니까? 라고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면 수학자들한테. 이 사람을 포함해서 뭐 하기 위한 조사를 했냐면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 그래서 working method은 작업 방식이겠죠. 작업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전국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는데 결과가 dead 이하였다라는 거죠. dead 이하였다. 그러니까 okay, dead 이하였다. thinking plays only a subordinate part. subordinate 뭐예요? 부수적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뭐 ordinate는 다른 알아볼 수 있겠네요. 종속됐다는 게 뭡니까? 종속됐다. 종속 변수 뭐 이런 거 수학에도 나오죠. 종속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게 변해야지 자신도 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art in the brief decisive phase. brief는 그렇죠. 간결한 이런 뜻이죠. 간결한 뭐 briefing 이렇게 하면 간결하게 설명하면 briefing이라고 그러죠. brief하면 간결한. 그다음에 decisive는 생기 거기로부터 왔으니까 그렇죠. 결정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자, 그래서 결과는, 놀라운 결과는 뭐였다? thinking, 생각은, 맞아, 생각은, plays only a subordinate part. 뭐, play a role이라 표현했죠, play a role. 그쵸, play a role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도 play도 어떤 역할을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그래서 생각은, 여기 thinking이 mind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thinking이 mind. 그니까 마인드는 한다, 역할한다, only a subordinate part, 뭐만 한다? 종속적 역할만 한다. 종속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건 파트인데 로라고 비슷한 거죠. 내용이 종속적 역할만 한다. 어디에 있어서 단결하고 결정적인 뭐 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뭐 페이스를 굳이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페이스의 단어의 뜻은 뭡니까? 단계. 뭐 상, 위상 이런 얘기 하죠. 근데 타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타임. 어떤 순간, 모먼트 이 뜻입니다. 페이스, 모먼트. 뭐의, 그러니까 짧고 결정적인 순간에서인 말이죠. 짧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뭐의가 나오죠. 뭐의 of the creative act itself.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업적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업적을 이루는 거. 업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짧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만 한다? 종속적 역할만 하고 있다. 됐습니까? 행동이다. 종속적인 단어를 눌러보니까 생각은 창의적인 행동의 짧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부수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까? So I would say. 자 이제 so I would say 이런 말. so I would say.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제부터 대비하에 나오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겠죠. That the simple reason why the majority of scientists are not creative is not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think, but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b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하겠다. 우드는 뭐뭐 하겠다. 어떤 이렇게 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나는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겠어. 여기에 어려운 단어 별로 안 보이죠? 하나도 없죠? 메이저리티 정도 볼까요? 메이저리티는 뭡니까? 다수죠? 그쵸? 뭐 이거 뭐 중학교 단어로 바꾼 뭐예요 이거? 매니죠 매니.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 하겠어. The simple reason. 이 단순한 이유. 그럼 Y가 시작됐으면 끝을 봐야 되겠죠? 그쵸?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죠? 그쵸? 그래서 누가 어쩌는 단순한 이유?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단순한 이유는 이렇게 is not로 가는 거죠. 뭐가 아니다? 그들이 they don't know how to think. 그들이 뭐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그러니까 여기에 나올 말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쵸? stillness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마음의 어떤 뭐 이 뭐랄까 정적인 뭐 이런 거. 그럼 they don't know how to organize their ideas, interact socially, start thinking, gather information, use their imagination. 그러니까 start thinking 이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창의적이지 못한다. 생각을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organize their ideas는 왜 안 됩니까? 정적인 생각.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뭐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조직. 그렇죠. 조직하는 거,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organize 정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번갈아 가면서 또 기빨리고 왔어. 뭐 언젠 잠 안 왔냐? 너? 그 다음에 interact socially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교류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nteract, 상호작용하다는 얘기가 주고받는 걸 한다는 이 말입니다. socially,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gather information은 정보 모으는 거고 use their imagination은 뭐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니까 그래서 이게 빈칸 출력 문제에서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뭐라고 시작했냐. 우리가 이제 그걸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서바이벌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 이 느낌이잖아. 그렇죠? 마인드가 없으면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쭉쭉쭉 가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 그쵸? 그니까 진짜 이 사람, 그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전체적으로 했냐면, 아, 그니까 이 뇌 기능이라고 합시다. 그쵸? 뇌 기능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야. 그쵸? 왜 필수적이냐? 이 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른 주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해서 뭐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그 진화의 과정에서 어떤 뭐 우리 포식자, 뭐 사자나 호랑이를 만났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뇌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지만 다 마인드는 전혀 창의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의 예를 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예술가라든지 과학자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했냐 하면 뇌 막 열심히 막 연구하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멍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했는 게 엄청난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자들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맨날 뭐 할 것 같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할 것 같단 말이죠. 막 이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천재를 포함해서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뭐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생각은 뭐만 할 뿐이야? 종속적 역할 막 네, 안 한단 말이야. 어떤
그러니까 잠깐만 일한단 말이야. 생각을 통해서 짧게 간결한 이유로 짧은 간결한이란 단어 그러니까 잠깐 동안 뇌를 쓴다 이겁니다. 어떤 순간에만 결정적 순간에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때 잠깐 쓰고 그 이외에는 뭐만 한다? 종속적 역할.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파트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마스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슬레이브의 역할만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므로 나는 얘기하겠어.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어떻지 않을까?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가 아까 우리 뭐 과학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 브레이크스루를 이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 이유는 여기에 뭐 힌트 될 만한 거 나와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들이 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이라는 게 뭐라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생각은 이런 거 하면 여기에 not a but b를 쓰면 생각이 하는 일들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했는 게 아닌 걸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어떤 뭐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든지 뭐 책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고요. 뭐 정보를 모으거나 또는 뭐 상상력 이용하는 전부 다 이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stop thinking을 골라야 되겠죠. 선생님, yep. 지금 decisive 앞에 네. 인도가 생략된 거예요? decisive 앞에 예,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in the beautiful big house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브리프도 페이스를 꾸며주는 거고 디사이시브도 페이스를 꾸며주는 거고 뭐, 짧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니까 뭐 인도가 생겼다고 뭐 봐도 되지 뭐 그니까 뭐, 그 외에 또 질문할 게 있나요? 일단 어휘를 한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번역 문제 대비해야 되니까 어휘를 보면 뭐 essentially 같은 단어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일단 제일 어려웠던 단어부터 순위를 매겨봐. 저. 저거 어떤 거? 페이스 오브 decisive. Decisive of the phase, phase of the creative act itself. 그러니까 여기 phase of the creative act itself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 어떤 창의적 행동 뭐 얘는 강조적인 거니까 창의적 행동의 순간 맞습니다. phase가 뭐 단계 뭐 하든지 맞습니다. 위상 뭐 해주니까 phase of the creative act의 뜻은 창의적 행동의 뭐 어떤 단계 순간 그 자체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 다음에 저거 연구 inquiry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막 일부러 이 출제자는 새끼가 지랄같이 문장을 막 파편화 시켜놨어요. inquiry가 그 인클루딩이 그러니까 문장이 뭐 the surprising result was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결과는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별 역할 안 하는 거고 부차적인 종속적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결과는 결과인데 뭐냐 놀라운 결과는 결과인데 설문조사 인쿼리의 뜻은 뭐 약간 서베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인쿼리 이렇게 단어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조사, 누구들 사용하냐면 수학자들, 이 사람 포함한 했는데 여기에 투부조사 특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어머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까지도 인쿼리를 꾸며주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to find out도 인쿼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봅니다. 형용사가 너무 기니까 쭉 읽다 보면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형용사적이에요. 형용사적이죠. 조사 뭐하기 위한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있기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inquiry를 꾸며줍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사이의 뭐하기 위한 조사를 했다. 뭐하기 위한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조형 그 설문조사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적 시간 아닙니까? 저게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죠. 일부러. 그래서가 뭐 인쿼리 같은 단어 썼고 그러니까 뭐 이 전치사 구를 사용해서 예를 꾸미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용사 얼마든지 가능은 하거든요. 예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길어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result was 이렇게 가능하고 뭐 대신 돈 만드는 대신 뭐 보험을 만드는 게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인쿼리라는 단어 한번 그래서 여기 취조, 이거 취조가 뭔지 알죠? 그렇죠. 그렇죠. 인쿼리가 저런 뜻이야. 다시 인쿼리가 밑에 영영사전 나와서 an inquiry is a question which you ask. 인쿼리는 뭐다? 퀘스천이다. 그래서 which you ask. 이 여러분들이 질문한 in order to get some information 뭐 하기 위한 get some information 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receive an inquiry an internal inquiry 그러니까 난리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subordinate 같은 단어는 밑에 나와있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subordinate 반대말은 뭐 dominant 이런 말들이 가능 갖고 왔죠 dominant 어떤 지배적인 이런 뜻이죠 뭐 그 외에 단어는 그 외에는 뭐 breakthrough 뭐 이런 것은 이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치고 나면 단어장 만들어서 나만의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아, 못 들었다. 아, 뭐.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뭐 물론 안 보겠지만 1시간 7분쯤에 있을 겁니다. 1시간 7분 정도요? 네. 7분 왔다 갔다 쯤에 있을 거예요. 수업한 지 1시간 됐어요? 네. 이제요? 네. 이제요? 네. 벌써 6시 18분이고요.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 기분인가요? 아, 물론 안 됩니다. 아, 정말 많이 늘었어요. 34번 갑니다. 우리는 more likely to eat in a restaurant if we know that it is usually busy. 그러니까 뭐 be likely to도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것 같다. We are likely to eat 할 것 같다. Where 어디에서 restaurant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오케이. 무조건 그런 거 아니죠. If we know that it is usually busy.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면 너무 바쁘다면 이 말이죠. 뭔가 뭐 밥 해먹을 시간 없으면 식당 가서 밥 먹을 같다 라는 얘기를 했죠. 네,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첫 분야의 난이도는 매우 낮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사람이 뭐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야지 빈칸에 뭔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빈칸의 특징은 끝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가끔씩 중간에 빈칸 넣으라고 그러면 뭐 앞을 보고 채워야 될 때도 있고 뒤를 보고 채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끝에 있으면 뭐 그런 부담 어디를 보고 채워야 될까 이거는 뭐 좀 부담은 좀 적죠 적죠 Even when nobody tells us the restaurant is good our herd behavior determines our decision making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줄 때도 여기는 뭐 대시 생각했습니다. 뭐 여기에 올레스런트 이지 있는 곳인가
우리에게 말 안 해줘. That restaurant is good. 무엇을 말 안 해줘도 식당이 괜찮다 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 뭐한대요? Herd behavior가 뭐예요? Herd behavior. 뭐라고? Behavior는 행동이고 Herd는 전에 한번 나온 거 있어. 뭐 울프의 그룹은 팩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Herd는 카우의 그룹을 Herd라고 한다 했어. 원래 단어는 소떼 같은 걸 보고 Herd라고 한다 했어. Herd 그러니까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예, 그래서 그 누구도 식당이 괜찮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때조차도 이런 행위니까 심지어 이럴 때조차도 우리들의 무슨 행동이 무리 행동이죠. 무리 행동. 그렇죠. 그 무리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군중적인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적인 심리.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뭐 당해봤잖아요. 뭐 친구들 다 뭐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친구들이 다 하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그런 걸 뭐 hard behavior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의 군중적인 행동이 determines our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얘가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뭔가 군중적인 행동이 군중심리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무리 행동이 뭐를 결정한대요? 우리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결정한다. 그렇습니까? 뭐 determine, decide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decide를 안 쓴 이유가 여기 decision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decide our decision making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determines our decision mak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let's가 나오고 있습니다. let's support. 지지형적 뭐예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let's support you walk toward two empty restaurants. 그러니까 식당이 눈앞에 있는데 두 분도 다 비었어. 그래서 거기 향해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뭐 let's suppose, let's imagine하고 같은 뜻이죠. let's imagine that you walk toward two empty restaurants. you do not know which one to enter.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where 쓰면 왜 안 됩니까? 아 여기에 where를 쓰면 안 되는 여기도 where를 쓰면 안 되는 where to enter 안 되는 이유는 enter가 뭐니까 타동사니까 그렇습니까? which one 해야 되겠죠? which one 하든지 뭐 what 하든지 what to enter 하든지 which one to enter 해야죠. 여기 where는 안 됩니다. 뭐 where one은 어색하니까 좀 더 안 속겠지만 여기에 where to enter 하면 속기 좋은데요. where to enter는 안 됩니다. enter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식당 두 군데가 비었어. 빈 식당 두 군데인데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죠. which one to enter. which restaurant 대신 왔죠. 어느 식당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however 그러나 you suddenly see a group of six people enter one of them. 그렇죠? 뭐 갑작스럽게 보는 거죠. 여섯 명의 사람들이 one of the restaurants 되지 않죠. 직장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사람 따라가겠죠. 그렇죠. 저 집이 맛있나 봐. 그러니까 뭐 그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는 건가? herd behavior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군중행동, 뭐 군중심리 뭐 이런 게 있죠. 뭐 심리라는 단어 없지만 군중심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be likely to 도 나왔죠. 그래서 어느 which restaurant 어느 식당에 들어갈 것 같니? the empty one or the other one? 그러니까 뭐 텅 비어 있는 식당이니 아니면 방금 전에 여섯 명이 들어간 것이니 말이죠. 오케이 one, the other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언어를 쓴다든지 그냥 언어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둘이니까. 중국 하나 얘기할 때 one 그리고 나무 하나 얘기할 때 the other 쓰죠. 그래서 the other를 꼭 써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앞에 two였잖아요. More people would go into the restaurant with people in it. 그래서 뭐 with 할 때 is in the restaurant죠. 그렇죠? 그래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ould go into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enter죠. Would enter the restaurant with people in it.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 would는 might,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추측이죠.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suppose였고요. Let's suppose가 또 나옵니다. Let's suppose you and a friend go into that restaurant. 이번에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너랑 친구가
저 식당 여기 대 레스토랑트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있는 식당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있는 식당에 너랑 친구가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Now it has 8 people. 그렇죠? 6 더하기 2 할 줄 아니라고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던 now it has 8 people. 더 레스토랑 대신 왔죠. 그렇죠? 여섯 명의 사람이 들어간 그 식당은 뭐로 가지게 되었다? 여덟 명의 사람들이 in the restaurant. 있게 되었다. 손님이 8명이 있긴 했다는 얘기죠. 아까 손님 들어왔고 너랑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Others see that one restaurant is empty and the other has 8 people in it. 그러니까 이제 빈익빈부익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음번에 올 손님 어디 들어가겠어? 텅 빈 데 가겠어? 8명 있는 데 가겠어? 8명. 알겠습니까? So, 그러므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Okay, 그래서 both restaurants are getting busier. 틀린 얘기죠. 둘 다 점점 더 바빠질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You and your friend start hesitating. 너와 친구가 뭐 하기 시작한답니까? Hesitate. 뭐 하죠? 에헤이, 옛날에 I have a dream 할 때도 했는데. 실망한다, 아니? 노래 갑자기 부를까? Hesitate는 망설이다지, 망설이다. 네. Hesitate. Hesitation.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Hesitate. 망설이다. 그러니까 너랑 친구가 뭐 하기 시작한다? 망설이기 시작한다. 이미 들어갔는데 뭘 망설이기. 그 다음에 Your decision has no impact on others. 이건 뭐 소리예요? 너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영향을 주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they reject what lots of other people do. 이거는 이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에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들은 뭐 한다? 늘 reject 한다. 그 reject,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렇죠. what은 뭐하는 what입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불완전한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거부한다. 난 남들과 달라. 아니죠. 그렇죠. 네. They decide to do the same as the other eight. 그렇죠. 답은 5번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행동, decide to do the same as the other eight. 다른 8명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걸 보고 무슨 behavior라고 하는 거야? Herd behavior라고 얘기하는 걸로. 본능적인 행동.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은 뭐 좀 뭐 어려웠던 어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없어요. 없습니까? 어... Be likely to 뭐이고요, 그쵸? 없어요. 그 다음에 determine 뭐 hard behavior. hard 밑에 나와있네요. 그니까 determine 뭐 이거 decision making 뭐 이거 뭐 let's suppose that 뭐라고 상상해보자 뭐 이거 do not know which restaurant to enter however you suddenly see a group of six people enter. 뭐 엔터의 형태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하, 응응 한 거죠. C가 지각도 되니까 to enter는 안 되고 entering의 형태도 된다는 거. 뭐, 주한테 문복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The empty one or the other one? If people will go into the restaurant with people in it, let's suppose you are trying to go into the restaurant. That restaurant가 어느 레스토랑트를 어느 식당을 가리키는지 여섯 명이 좋아야 되는 식당이랍니다. One the other도 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왜 the others가 아니고 그냥 others입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다른. 여기에 one the other는 restaurant를 꾸미는 거고요. 여기 others는 other people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식당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스토랑하고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긴 더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뭐 낸다 그러면 여기다 더를 살짝 넣어놓고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만져주십니다. 여기 더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어, 그치? 됐습니까? 반대로 뭐 더가 있어야 할 식당 두 개 얘기하는데 식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가 꼭 있어야 되겠죠. 다른 한 식당에 얘기할 때 더가 꼭 있어야 되고요.
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없어야 되는데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요. 병렬 구조 주어 매니아 선생님 하나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되겠네요. 저는 에? 아, 첫 틀어졌네? 37, 38, 39였나? 이게 첫 틀어졌다. 네? 아닌가요? 저 39, 40, 몇 번을 뻥꾸 얘기 줘. 저는 39, 40, 39, 39, 40 이것도? 저는 37, 38. 아, 39는 잘해. 오케이. The next time. 자, 문장 삽입, 아, 이어진 문장의 수도차. The next time you were out under a clear dark sky, look up.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 명령문이죠, 그쵸? 언제 뭐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음번에 네가 외출할 때, 말이죠. The next time you are out. 그 다음에 어디에 under a clear dark sky. 그러니까 under a clear dark sky라고 했어, 그쵸? 그럼 시간대도 나오는 거고 날씨도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날씨는 어떻고 맑고 시간대는 밤, 그쵸? 그러니까 맑은 날 밤에 이 말인 거죠. 맑은 날 밤에 여러분들이 외출하게 될 다음번에 외출하게 될 때 이 말이죠. 뭐 여기에 will be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The next time you will be out under 여기 will be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되겠죠. Okay, you are out under a clear dark sky. 그 다음에 명령문이가 look up. 하늘을 올려보란 말이죠. 그쵸? 뭐, 당연히 뭐 별이 보이고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If you picked a good spot for stargazing. Stargazing가 뭐예요? Stargazing. 그래서 별을 바라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 동영상 질문. 만약에 골랐다면 이 말이죠. If you picked a good spot. 좋은 지점이죠. 좋은 지점. 스팟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이런 것은 동사로 쓰이는 포착하다고요. 스팟이라고 하는 얘기하면 포착하다 장소. 여러분들이 for stargazing 별을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를 골랐다면 you will see a sky. 이 sky인데 어떤 from stars 별로 가득한 하늘을 보게 될 거야. shining and twinkling 뭐 stars를 꾸미고 있죠. 또는 뭐 동사 구문이라고 볼 수 있죠. 반짝반짝인 전부 다 뭐 shining 빛나는 거, twinkling, like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오케이, jewel 알죠? jewel 뭡니까? 보석. 보석이죠. brilliant는 반짝이는 이 말이죠. 뭐 똑똑한 이라도 있고요. 반짝이는 수천 개의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별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날씨 좋은 날 밤에 밖에 나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도시 근처에 천문대 안 세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깡촌 이런 거요. 그래서 뭐 캠핑장 뭐 이런 데 가면 별들이 엄청나게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A 보겠습니다. It might be easier if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모르죠. 네, 그쵸. 이게 뭐 되지도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해석을 어떻게 될까? 일단 이제 더 쉬울 수도 있다.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묘사한다면? 뭐를 묘사한다면? 별이. 그쵸. 그러니까 patterns of stars.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 별자리. 그쵸? 그러니까 그게 더 쉬워질 거야. 만약 네가 뭐로 표현한다면 별자리로 별의 어떤 모양 아주 뭐 봐봐 뭐 내가 보고 있는 저 별 너도 보고 있니? 막 친구랑 같이 별을 보고 있는데 야 저 별 봐봐 정말 멋있어 막 이랬는데 뭐 무슨 별 아 저기 뭐 용 대가리처럼 생긴 거 저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see that big triangle of bright stars there 왜 친구랑 대화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Something like this. 이거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보이냐? 뭐예요? 보이냐? 저 뭐 이거 대신 손가락형한 대신죠. 저 커다란 뭐 삼각형 말이죠. 저 커다란 삼각형 뭐의 저기에 있는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삼각형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트라이앵글이 모르거나 트라이앵글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되는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or 아니면 do you see those five stars? 어, 5개 별 보여?
that look like a big letter W. 여기에 있는 big letter W가 패턴인 거죠. 또 그러니까 커다란 단어 뭐야 단어란다 글자 W처럼 좀 보이냐? 그러니까 카시오페아가 W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is 가주어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뭔가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그런 거 사실 뭐 이런 얘기하고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아 저기에 뭐 삼각형 커다란 삼각형 저 보여? 뭐 다섯 개 W처럼 다섯 개 그걸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더 쉬워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A는 절대로 A가 시작되는 건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키는 이 이지 못해서 왔는지를 찾는 게 키가 키, A 덩어리의 위치를 찾는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ut this amazing sight of stars can also be confusing. 그러나 이러한 네, 이러한 이 사이트의 뜻은 그렇죠. 뭐 경치라고 보면 되겠죠. 놀라운 경 모의 별들의 어떤 풍경이 어떨 수도 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너무 많으니까 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하면 좋다? Describe patterns of stars 하면 더 쉬워진다는 얘기가 최소한 A는 B 다음 와야 되는 거죠. B 다음 C가 오고 오든지 C 다음 B가 오고 A가 오든지 뭐 그거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그래서 해보는 거죠. 그쵸? 뭐 그쵸? 이렇게 해보라 point out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별 하나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별 한 개 이렇게 가르쳐라. Chances are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종종 등장하는데. Chances are. 자, chances are 뒤에 일 것 같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chances are 뒤에 일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것 같다 이런 뜻이야. Chances are 나오면. 그렇죠. Chances are 이하의 내용일 것 같다.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Chances are. Chances are 일 것 같다. Chances are. That person will have a hard time knowing exactly which star you are looking at. 일 것 같다 이거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뒤에 체스가 아 없으면 뭐 가질 거예요. 힘든 시간을 그렇죠. 힘들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데 아는데 몰라는데 정확하게 어느 별을 네가 보고 있는지를. 아는데 힘들 것이 다죠. 힘든 시간을 가질 것이다는데 이거 붙였으니까 힘들 것 같다. 됐습니까? 뭐뭐인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B는 뭐 놀라운 경치인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별 얘기하는 건지 좀 will have a hard time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왜 이꼬라지, knowing은 왜 이꼬라지로 생겼냐면, 수고가 있어요, 수고. have a hard time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가는 수고야, 수고. have a hard time doing. 뭐 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표현도 있어. spend time doing. spend a doing, 이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spend a doing, have a time doing, 뭐 이런 거.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doing, 여기는 doing이잖아, doing. 그러니까 doing 하는데 hard time을 겪다. 힘든 시간을 보내다. 그 다음에 시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when you do that. do that이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냐가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할 때 you are doing exactly what we all do. 그러니까 너는 또 exactly란 말 되게 좋아하네. 넌 정확하게 하고 있는 중이래죠. 그렇죠? 너는 우리가 네가 그런 일을 할 때 너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는 말입니까? 관계대명사 또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언제 하고 있는 거?
비가 그렇죠. 우리가 별을 보고 때. 있을 때 말이야. 우리가 별을 관찰할 때 하는 일을 너 하고 있는 거야. We look for patterns. 우리는 뭐 한다? 별을 본다. 아, 먼저 아미안. 우리가 별을 볼 때 아미안. 우리는 뭐 한다? 패턴을 본다. Not just so that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자, so that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we can point 하기 위하여죠. 그렇죠. 우리가 뭐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야, 저거 봐. 저기 좀 봐. 이거. 됐습니다. Okay, but also, 그러나 또한, because that's what we humans have always done. 그러나 또한, 뭐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항상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관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거죠. 그쵸? This amazing sight of stars의 뜻은 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놀라운 풍경, 광경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네모박스 친 것 때문에 이 다음에 얘가 오는 거죠. 그쵸?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란 말이 보이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반짝이,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나 어떨 수 있다. 아 복잡해. 너무 별이 너무 많아. Try and point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그러니까 저, 야 저기 좀 봐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저기 좀 봐 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that person will have a hard time knowing 알게 되는데 힘든 시간 뭐 exactly which star you are looking at 어느 별을 보고 있는지 좀 힘든 시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걸 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You are doing exactly what we all do 여기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의 해석은 너는 우리 모두가 별을 볼 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삼각형 모여? 여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할 때 라는 게 있죠. 이 두 대시 그럼 뭐 대시 왔냐? 두 대시 Describe patterns of stars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n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네가 뭐 할 때, 별의 어떤 패턴을 묘사할 때, 네가 별의 패턴을 묘사할 때, you are doing exactly what we all do.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We look at the stars. 우리가 별을 볼 때, we look for patterns not just so that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구조는 not A but B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는다? 패턴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느끼는 형태를 찾는다.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not just so that we can point something out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를 단순히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가 that's what we all humans have always done. 우리 인간이 늘 해오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늘 해오던 행위라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생소하고 처음 얘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평상시에 늘 봐오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인간이 늘 하고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인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C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C로 끝나는 거. 그래서 B, H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멋진 장소를 찾게 됐다면 뭐 별들의 아름다운 이런 brilliant jewels를 보게 될 건데 일단 이런 것이 어떨 수도 있다 confusing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누구에게 저기 좀 봐 할 때 그
그 사람이 하드 타임을 겪을 수가 있어. 어느 배를 보고 있는지 할 때. 그래서 이 그 결국 이게는 뭐에 지원이냐? 스파이스 if you describe more patterns of stars. 이거 뭐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 좀 힘들고. 인칭 대명사는 맞는데 인칭 대명사는 요 앞에 있는 거 대신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얘 앞에 있는 거 대신 와야 되는데 뭐 좀 애매한 일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 네가 describe patterns of stars 하게 된다면 더 쉬워질 거야. 굳이 찾는다면 요거 대신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Trying and pointing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might be easier.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별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이걸 ing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might be easier. 더 쉬워질 거야. If you describe patterns of stars, 어떤 별의 패턴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키가 되는 건 패턴이에요, 패턴. 패턴.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통해서 단순화시켜서 어떤 새로운 대상을 바라보는 존재다? 패턴을 통해서.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뭐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어떤, 너도 처음 보고, 여러분들도 처음 보고, 나도 처음 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비둘기처럼 생긴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면 뭔가 공통의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A 모양으로 생긴 거 한번 찾아봐.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랑 내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랑 같은 것을 찾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가 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간은 새로운 것을 볼 때 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패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다. 다른 동물과 달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생소한 존재를 패턴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고 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제 문장은 뭐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When we do that, when we describe patterns of stars, we are doing exactly what we all do. 우리가 늘 하던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패턴을 찾는다? 단지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that이 이렇게 패턴 찾는 겁니다. 패턴 찾는 거 여기에 that도 that에 대해서 얘기하면 describing patterns is what we humans have always done. 어떤 패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묘사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늘 하던 행동이기 때문이다. 네, 이번엔 해보. 이번엔 문장 삽입하기. 네. 저거 A에. 네. E시. 네. 저게 맞아요. This. Try. 네.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겠죠. Trying and pointing out a single star to someone might be easier. 뭐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아 이렇게 이걸로 볼 수도 있죠. 이거 Knowing exactly which star you are looking at 볼 수도 있죠. 이걸로도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결국 여기에 is 뭐냐? 네가 어느 별을 얘기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knowing exactly 이거라고 볼 수도 있죠. knowing exactly which star you are looking at 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네가 어느 별을 쳐다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might be easier 지워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풀리지가 않았나요? 잠깐. 오케이.
여기 해석에도 봐도 이 일시 요구되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시. Is knowing exactly which sir you are looking at 되지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뭐 찢혔나요? 다 풀렸나요? 네. 38번. When the boy learned that he had misspelled the word, he went to the judges and told them. Okay, 여기서 learned의 뜻은 딱 봐도 쭉 읽어왔다. 그렇죠? learned의 뜻은 realized의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 꼬맹이가, 남자아이가 깨달았을 때도 더 자신이 뭐 했다는 거, 그 단어를 스펠링 잘못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he went to the judges. 뭐 어떤 판단을 내린 판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judge. 뭐 judge 단어 뜻은 뭐 판사라는 뜻도 있죠. and told them.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케이, 스펠링 B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Some years ago,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in Washington, D.C., a 13-year-old boy was asked to spell 에콜랄리아, a word that means a tendency to repeat to whatever one hears. 에콜랄리아, 에콜랄리아, 이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몇 년 전이죠. 그래서 국가, 뭐 전국, 뭐 철자 대회죠.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수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13살짜리 꼬맹이가 뭐 했대요? 꼬맹이가 말했다. 요청 받은 거죠. 아, 요청 받았다. 스펠링 쓰라고 이 단어. 단어의 뜻은 이게 또 동격의 쉼표죠. 뭐 텐던시가 뭐예요? 경향성이죠. 경향성. 그래서 이 뭐 에콜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 하는 거 경향성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뭐 하는 경향? 반복하는 경향이죠. 뭐를 반복하는 경향? 뭔가를 하나를 들었을 때. Whatever one hears. 여기에 one은 a person 대신 온 겁니다. 자, a tendency to repeat whatever one hears.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복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whatever someone 이 말입니다. one은 whatever someone hears. whatever someone hears는 어떤 사람이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복합관계사죠. whatever 주어동사하면 누가 뭐 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원은 어떤 a person 대신 왔고요. 어떤 사람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 간에 반복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에콜랄리아라는 단어를 스펠링 써보세요 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됐습니다. CH가 크 소리 난다는 것 원래 취가 주로 있는데 크 소리 나니까 이런 거 한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앞뒤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써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although he misspelled the word, the judges misheard him, told him he had spelled the word right and allowed him to advance. 와우. 그래서 그가 뭐 했지만 피로. 그렇죠. misspelled the word, 스펠링을 잘못 말했지만 judges misheard him. 그러니까 이 이제 심사자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대회니까 심사자들이 뭐 했다?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듣고는 뭐 했습니까? 옳은 말하고 그렇죠. 제대로 스펠링 말했다고 말해줬으면 어드밴스의 뜻은 있죠? 아닌데? 아 그 유리한 쪽? 어드밴스의 뜻은 명사로서는 향상이죠. 향상. 동사로서는 향상하다, 향상시키다. 근데 여기서의 뜻은 진출하다, 다음 단계로 진출하다. And allow him to advance. 그에게 뭐 할 것을 허락했다? 진출. 다음 단계로 진출할 것을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although he misspelled the word.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냐? 단어 스펠링 잘못 말했어. 근데 저지즈가 misheard him 한 거야. 잘못 들었어. He told him he spelled the word right. 제대로 correctly 했죠. And allowed him to advance. 그에게 다음 단계로 진출할 것을 허락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so he was eliminated from the competition after all 하고 있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eliminated 뜻이 뭐예요? 제거되다. 제거하다. 제거하다인데 수동태니까 그래서 그는 못해가졌다. 그렇죠. 실격됐다 이 뜻인 거죠. 제거됐다는 얘기가 from the competition 뭐로부터 경쟁으로부터 대회로부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newspaper headlines the next day called the honest young man a spelling bee hero 뭐 이런 것까지야. And his photo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그래서 헤드라인이 뭐죠? 제목이죠? 신문 제목 그 다음 날 말이죠. The next day 신문 제목이 콜드의 뜻은 여기에 sad의 뜻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The honest young man a spelling bee hero 라고 불렀고 his photo가 appeared 등장했다. 뉴욕타임즈 신문에 The judges said I had a lot of honesty. That's the judges said. 그러니까 판, 뭐, 그 심판관들이 얘기하기를 뭐, 뭐, 아 참 솔직하구나. The boy told the reporters. 뭐,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He added that the part of his motive was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그래서 더 보이가 his motive 뭐 his motive of telling the truth죠 his motive of telling the truth 그렇죠 his motive of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한 동기죠 그러니까 동기 중에 일부는 뭐였다 feel like a liar 내가 못 같은 기분이 들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 같은 뭐 싶지 않았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장 있나요? 뭐, some years ago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in Washington D.C. a 13-year-old boy was asked to do 뭐뭐 할 것을 요청받다죠. A word that means a tendency to repeat. Tendency 이 문장이 여기에 that means 부분이 뭐 내용상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그나마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tend to do가 뭐였어? Tend to do. 뭐만 할지 굉장히 그렇죠. Tendency. Tend라는 동사의 사용이죠. Tendency. Intend to do는 뭐야? Intend to do. 뭐뭐 하는 것은 의도하다는 거. Intention은 뭐야? Intention. 의도. 의도죠, 의도. 그러니까 attention. 아, 주의. 주의 집중. 됐습니까? 그다음에 미스고, the judges misheard. 뭐 misspell, misheard 시리즈가 좀 나오네요. Although he misspelled the word, the judges misheard him. Told him he had spelled the word right.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건 correct야, correctly야. correctly. 여기 부사 와야 되죠. right는 rightly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죠. right는 형용사 부사 다 되는데 여기서 부사로 써놓은고요 correctly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low a to do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to 뒤에 advance가 여기 동사로 쓰인 겁니다. 진출하다로 쓰인 거예요. advance 한번 봅시다. 자동사로 지금 어드밴스가 자동사가 된단 말이죠. 히가 어드밴스를 하는 거야, 어드밴스를 당하는 거야. 어드밴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드밴스가 진출하다는 자동사의 뜻이 있는 거죠. 명사로서는 전진, 진군, 진전, 발전. 그다음에 달아나다, 진격하다, 자동사도 증진되다, 진전을 보다. 있습니다. 여기서 진, 다음 단계로 진출하다로 쓰인 거고요. And then, so he was eliminated. Eliminate 뭐 하다?
실적 나 제거 제거하다 되는데 he가 제거 다니게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가 the competition at all for headlines 그러니까 수동태가 몇 군데 보입니다 be asked to do라든지 be eliminated from이라든지 이것들 then they called on his call AB도 보이고요 enemy hero and his photo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but Jim said I had a lot of honesty here that the part of his 14 was I didn't want to feel like a liar okay 다음 직원에게도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쌤 예 외부 지문이가 나오네요 외부 지문 두 문제 외부 지문 두 문제 모의고사처럼 내겠다는 얘기죠 뭐. 오케이 그 말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단어를 그 고1 수준에 맞는 단어를 얼마나 익혔는지 보겠다 이겁니다 단어 수준 단어를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